예,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악한 의도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다 날강에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명령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장래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바로 아기 모세가 바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의도를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리 악하게 보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는 자라납니다. 바로의 공주의 바로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많이 보셨던 그 영화 있죠? 이집트 왕자. 그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그 왕궁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그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는 왕궁에서 이집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그 가운데서 왕궁, 그 가운데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던지 그의 지혜와 능력이 정말 탁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모세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운 사람, 그의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말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물론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기에도 그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그는 행동에도 능력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그의 체력도, 그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그는 아주 탁월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보기에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는 모든 스펙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출신 성분과 배경과 조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진 사람, 최고 중에 최고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는요 최고의 조건, 최고의 배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의 비전까지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이었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우리 설교를 계속 확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90살이 되자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 민족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비록 왕궁 속에 있었지만 이집트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혈통인 이스라엘인 즉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바로의 공주에 바로 고용을 받아서 모세가 어릴 때 자라는 동안 젖을 먹여준 유모로서 그 모세를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가 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교육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왕궁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는 왕궁에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요? 이것은 정확하게 모세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과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는 더군다나 더불어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천력도 있었던 사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 않으세요? 40세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모든 것을 가진 그 모세가 지금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했어요. 민족을 구원할 꿈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세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때의 모세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뭐든지 해낼 것만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왜 실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조건과 위대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때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획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계획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것만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왕궁 속에 이집트 왕자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인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람.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억압받는 바로 노예들과 동일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 이중의 이 정체성 속에서 아마도 모세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를 이집트의 왕궁으로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자라게 하셨는가.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관점은 맞았어요. 바로 그의 인생을 향한 꿈과 계획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나가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 중노동을 하는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 그 자신의 동족을 매우 때리던 그 이집트인, 아마 감독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몰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의 능력을 보여줘요. 오늘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는 체력, 또 하나는 뭐 무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는 한 번에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날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다음날도 나가봅니다. 나갔더니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냐? 동족끼리는 싸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히브리인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동족끼리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 정확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요.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지혜.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므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전체를 요약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한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 탁월한 인혁이 정확한 지적을 해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죠. 너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일 셈이냐. 마치 당장이라도 바로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모세를 당국에 고발할 태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 첫 번째 실패, 위대한 꿈을 꾸었고 위대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모세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모세는 분명 능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에요. 이 모든 실패들을 통해서 모세는 비록 세계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겠는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까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려면 그 과정의 절차가 필요해요.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에 대한 절망이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에 절망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에 절망합니까? 그것은 실패의 순간이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되지 않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이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하고 내 지혜가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혜의 실패는 내 인생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의 실패는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절망도 절망이 아닌 거예요.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실패하셨나요? 절망하셨나요?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실패의 자리, 내 절망의 자리가 내 인생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이 첫 번째 시도에 성공을 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만약 처음 시도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민족을 구하고자 했던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모세는요 그냥 작은 반란군의 지도자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작은 반란에 불과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모세의 첫 시도가 실패하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당장 보기에는 이것은 절망스러운 일처럼 보이고 당장 보기에는 내 인생의 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첫 시도에 모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는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80세가 되어서 민족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리더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의 80세 때 모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샘이 솟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리더 모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가 어떻게 탄생하나요? 모세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실패는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실패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강함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였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처럼 보였으나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지혜 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하고 어리석음이 그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내 인생이 가장 연약해졌을 바로 그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스키를 처음 탔던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바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오랫동안 스키를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물론 스키를 배우지는 않았고요. 그냥 무조건 초급에서 일단 내려가고 보는 거죠. 네. 초급에서 엄청 잘 내려갔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끼리 같이 탔거든요. 네. 할렐루야. 근데 그 누가 저더러 중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내 생전 처음으로 스키를 탔거든요. 예. 초급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중급을 가자고 해서 그래도 이 남자가 이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할 순 없고 가야지 올라갔는데 중급과 초급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중급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길 내려가면 난 죽는구나.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려고 그랬는데 한 10m 갔나요? 제가 더 이상 내려가면 여기서 나는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구원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스키를 너무 잘 타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윤모 목사님. 할렐루야. 네. 그분은 모든 스포츠를 돈 주고 배운 것으로 유명하신. 그래서 우리하고는 달라요. 네. 기본기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불렀어요. 나를 구해달라고. 날 좀 구해달라고. 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네. 마치 그 타이타닉호 그 기억나시나 장면? 제가 그 목사님 뒤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네. 할렐루야. 처음에는 제가 좀 해보려고 막 힘을 막 주니까 힘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래요. 그래서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실 몸은 제가 더 크거든요. 이만한 사람이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내려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역시 운동은 돈 주고 배워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예. 뭔가 내가 가장 약할 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 능력과 내 지혜를 포기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강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가장 강할 때는 내 힘이 강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강할 때는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언제 가장 지혜롭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온갖 머리를 다 굴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실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직을 거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는가?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중요한 순간에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가서 짬뽕 시켜 먹을 때, 하나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다 기도하지 않으시죠? 아이, 그건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이건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힙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면 내 인생은 인간의 능력만큼의 역사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나의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스펙의 한계가 넘어갑니다.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약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모세가 그러하진 않아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이 처절한 실패, 여러분 이 실패 때문에 모세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발견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민족을 이끄는지를 보세요. 그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백성이 원망할 때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 백성들, 3일 동안 이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게 마라, 쓴물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그 장면을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심각하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때 백성의 숫자는 200만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사람에게 불평을 들었으나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잖아요. 탁월한 리더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리더예요. 탁월한 리더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리더가 아니에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탁월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 탁월한 리더가 되는지를 보세요. 능력이 있었을 때는 실은 40세였을 때, 그러나 그는 그때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모든 조건과 스펙과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00만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팔로워가 가장 탁월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억,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죠. 제가 한 가지 아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이것도 꽤 오래된 이야기죠. 한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인가, 뭐 이런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로 막 읽혀지던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되게 신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가 펜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펜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화장실 이렇게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놀랍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며칠 뒤에 책 한 권을 찾았어야 했는데 책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물론 책을 못 찾았던 이유는 책상이 너무 복잡해서, 물론 잘 책이 막 여기도 쌓여있고 저기도 쌓여있고 앞뒤로 막 쌓여있으니까 도대체 책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책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때가 바로 그 기도를 할 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책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전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기대와는 달랐어요. 아니, 이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인가. 막 굉장히 좌절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책이 어디 있나요? 역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낙심한 심정으로 눈을 떴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제가 보는 그곳에, 제가 보는 그 자리에, 제가 보는 그 시선의 자리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이유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그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40세였을 때 그때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80이 돼야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계획, 위대한 능력, 위대한 꿈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시죠?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언제 내 인생에? 벌써 2014년도 지나가는데? 할렐루야. 언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언제 때가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는 실은 모세가 40세 때였어요. 모든 조건과 모든 배경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꿈도 비전도 열정도 다 있었을 때, 사람 보기에 가장 좋은 때는 40세였으나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80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 내 능력이 끝이 나는 바로 그때, 내 지혜가 끝이 나는 바로 그때, 나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때,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바로 그때. 왜일까요? 그 까닭은 내 능력이 끝이 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은 거예요. 때는 오지 않아요. 뒤집어서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조건도 없어도, 배경도 없어도, 자격도 없어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 전심으로 의지해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때는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내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예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 때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의 때는 내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가장 좋은 준비가 뭔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준비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과 배경을 만드는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스펙을 갖출 때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의 스펙이 사라지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조건과 상황을 가지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사라지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스펙과 조건과 배경을 갖추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진짜 준비는 뭔가? 진짜 준비는 영적 준비인데요. 그 준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이 준비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 이집트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로는 놀랍게도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조금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이라면 조금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모세의 신분이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왕자가 거의 신적 존재인데요. 그 왕자가 그냥 밑에 있는 누구 하나를 죽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 왕자를 사형시킨다. 이 말이 됐나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그 정도로 왕자가 사형을 당하나?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해가 됐어요. 뭐냐 하면은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 왕족이에요. 그는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후보예요. 바로, 즉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후보.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로가 봤을 때 모세는 누군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정적이라고 해요. 정치적인 적. 이 모세는 위험한 존재예요. 언제 자기 자리를 뺏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빌미로 자신의 정적이었던 모세를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간 것이죠. 그런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으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이 두 시기가 바로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때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는데 아니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 아닌가요, 하나님? 근데 이 광야 40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언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가? 왕궁 40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광야 40년이 끝났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광야 4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고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40년의 왕궁과 40년의 광야. 40년의 왕궁의 생활 동안 모세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바로 내려놓는 시간, 이것이 광야 40년. 왕궁 40년은 채움의 시간이고 광야에서의 40년은 비움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40년의 시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때는 오죠? 바로 그때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왕궁에서의 40년을 보낸다고 해서 우쭐될 것도 없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궁 40년이나 광야 40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두 시간은 합쳐져서 모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왕궁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광야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히려 광야가 지났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모세의 이제 다음 40년을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이제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네, 무슨 책 제목 같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놀랍게도 모세는 가정도 이루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안식처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 첫 시작점은요,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 그의 딸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루엘이라는 사람의 일곱 딸이 나오죠. 일곱 딸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지역 일대에 있었던 양치기들이 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모세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줍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모세는 혼자 있었고 거긴 양치기들은 여러 명이었고, 실은 모세가 그들을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 몸 하나 보호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돕고 섬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딸들의 아버지인 루엘이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섬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는 인생.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일들을 돌아보는 인생 될 때,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때가 그의 인생이 쓰임받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때는 임하고 내 인생에 언제 새로운 일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과 자격과 배경을 내가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조건과 자격과 배경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도 마십시오. 물론 그걸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최소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세워가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까? 그때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때가 임한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때가 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적당히 의지하지 않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기 시작한다면,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는 내 인생에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삶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반사, 나의 분부와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정 내가 연옥지 아니하리. 아버지,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 지어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나는 나의 조건과 배경을 바라보며 나의 조건과 배경을 세상과 비교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조건과 나의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최고의 스펙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 스펙을 내려놓았을 때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최고의 조건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 조건을 내려놓았을 때 그를 쓰시는 걸. 모세가 최고의 능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80노인이 되어 능력이 없어서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다닐 때 그때 그를 쓰시는 걸. 여러분, 낭망치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내 인생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내 능력과 내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해야 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면 지금 당신의 인생은 가장 놀라운 소망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닿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내 지혜가 닿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싹이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광야 저 끝에서도, 광야 저 구석진 곳에서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왕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왕궁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나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바로 나를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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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가 그원하심이 어제의 듯이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나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왕궁에 있어도 그 왕궁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가운데 있어도 그 광야 때문에 난 절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왕궁에 있어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왕궁 40년의 생활을 보낸다고 우쭐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광야 같은 인생 40년을 보낸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게 하소서.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드릴수록 자유해질 것입니다. 더 드릴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께 쓰임받는 모세 같은 인생 살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